1편에서 소드던전 2를 했었죠. 1편에서 있던 소드던전 2는 모바일 버전입니다. 핸드폰으로 할수 있는 플레이스토어에서 깐 소드던전 2였고요. 편집할 때 보니까 스팀 버전이 따로 있더라고요. 스팀 버전에서는 한국어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라고 떴는데, 지금 이제 여러분이 보고 계시는 이게 소드던전 2 스팀 버전입니다. 깔아보니까 여기에 한국어로 할수 있게끔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국어 스팀 2 버전을 해서 1레벨부터 저번에 진행했던 게 67층에서 껐더라고요. 이번에 85층까지 진행을 해놨습니다. 여기 있죠? 85레벨. 85까지 진행을 하고 사냥을 해서 조금 돈을 모아놨어요. 그리고 게임을 안 하면은 배틀 크레딧을 주더라고요. 아직 챔드칠하네요. 나중에 받는 걸로 하고 일로 가시면은 전에 진행한 데보다 더 해놓진 않았습니다. 85층까지 깨긴 했지만 동료들도 더 구매하지 않았고요. 돈을 좀 세이브를 해놨고요. 보시면 여기 1000원짜리 구매를 안 했죠. 점성술사를 지금 해제하죠. 그리고 아이템도 새로운 게 이제 생겼을 거예요. 85층을 깨서 제작이 새로 생겼죠. 이번에 생긴 거 빼고는 3개 생겼나 보네요. 또 추가된 건 없습니다. 감염된 칼 재료가 이렇게 들어가고요. 제가 노가다를 해놔서 재료가 꽤 많을 텐데 그래도 없군요. 이런 건 만들 수가 있네. 감염된 칼은 데미지랑 치명타 확률은 좀 낮네요. 근데 독 확률, 독을 입힐 확률이 있다는 거겠죠? 감염된 칼 신규해서 이건가 보네요. 골드 발견이 올라간다고 합니다. 황금 방패 그리고 어둠 날개 방패가 있네요. 두개 생겼구나. 이건 체력만 붙어있고 다른 건안 붙어있네요. 뭐홈 같은 것도 없습니다. 간역처럼. 뱀파이어 옷 하나 생겼죠. 체력 12에 15% 확률로 회피가 있고요. 체력 재생이 7이 붙어있고요. 제작으로만 만들 수 있대요. 되게 좋네요. 이거는 이제 뭐 드랍은 안 되는 거고 제작으로만 만들어지는 것 같습니다. 너무 좋은데 재료가 없다. 어느 거지? 피가 필요하구나. 그리고 구매를 좀... 이게 뭐야? 장신구인데 힘이 올라가는 거죠? 구입합니다. 그리고 레벨업도 좀 시켜놨습니다. 철검을 좀 올려놨어요. 지금 한번 올리면은 3개가 들어가고요. 두 번째 건 10개, 이제 세 번째는 15개 해서 지금 20개까지 올려놨습니다. 3레벨이 되어 있죠. 철검은 업그레이드 된게 공유되는 게 아닌 것 같더라고요. 철검 중에 하나만 지금 3레벨까지 업그레이드가 돼 있고 다른 철검들은 업이 안돼 있습니다. 먼저 이제 힐러를 좀 넣죠. 힐러를 둘 넣고 화좀 재우죠. 리셋을 해서 나왔다. 점성술사 볼까요? 고통 그룹에게 공격력 마법 마스터 마법 공격 부스트 이건 좀 써봐야 알겠네요. 아예 안 써본 거라 모르겠습니다. 아 철검이 이렇게 할수 있구나. 이게 하나가 되는 거고 다음 철검은 이렇게 넘기면 되네요. 아 이런 식이었군요. 크레딧 받은 거는 어떻게 쓰는 거지? 한번 해볼까? 파티가 85레벨에서 중단이 됐고요. 이런 게 있어? 아 뭐? 아 뭐야 이게? 이거 뭐야? 마법 부스트. 아 이거를 마을로 돌아 헤어졌습니다. 아 누가 맘대로 헤어져? 가자. 60부터. 체력이 보이죠? 아, 내가 좀 해봐야겠다. 궁금하다. 법사가 뭐 하는지. 해봐. 오, 괜찮은데? 어디까지 가나 볼까요? 오, 그냥 쓰네, 자동으로? 근데 왜 이번에 안 써? 3명 있을 때 쓰나 보다. 2명 이하부터 안 쓰고. 야, 4명. 개좋은데? 개좋은데? 야, 개사기. 힐러랑 점성술사 조합. 보스입니다. 야,
미쳤어. 마법? 마법? 보스, 보스, 80레벨. 아파, 오, 독정이 있네요? 아, 아니구요. 한 바퀴. 야, 목수 데미지 엄청 세죠? 80레벨을 잡고, 80, 보물상자 까야죠? 81층으로 왔습니다. 이거는 여기는 이제 프롤로그에서 본 맵이잖아요? 그때 100레벨에서 프롤로그에서는 어둠 군주한테 죽었죠. 여기 어둠 군주가 있네요. 오늘 어둠 군주를 잡을 것 같습니다. 딱 보니까. 강해지는 속도를 보니까 예사롭지 않네요. 데미지 봐. 90레벨. 어, 뭐야. 어, 독저항 다 했고요. 그래도 두 바퀴면 죽겠는데? 오, 야, 데미지 왜. 힐러. 야, 이거 안 피했으면 죽었겠는데? 그래, 별로 놀랍지 않군. 그럼 시작하자고. 오, 이렇게 바로 시작해? 300, 체력 300? 약해 보인다. 어? 이거 왠지 느낌이, 자동 풀렸습니다. 2페이지 있을 것 같죠? 이거는 제가 거의 최초로 직접 싸우겠네요. 아, 일단 도구를 독 바로 걸렸고요. 내가 해서 그런가 더잘 되네. 마법은 안 써도 되겠죠? 그냥 때리겠습니다. 어, 겁나 쎄. 그리고 못 박기, 못 박으. 이기겠다. 이겼네. 이건 그냥 이미. 마무리는 못박으로 갑니다. 세상에. 너 너무 진지한 거 아니야? 괜찮아. 어차피 어색해질 거라고 했잖아. 계속 열심히 해보라고. 잘 있어라, 패배자들아. 뭐야, 이렇게 끝나? 다막 올라가고 있습니다. 강철 방패. 어, 힘 주먹이다. 마을에 돌아와 헤어졌습니다. 별다를 게 없네요. 아, 참고로 모바일 버전이랑 이 버전의 차이점은 광고가 없다는 겁니다. 중간에 이제, 여기 느낌표 떴다. 광고 표시가 없어요. 마법사랑 먼저 대화해야 된다네요. 그리고 이제 주점에서 광고 제거를 살 필요도 없는 거죠. 크레딧이나 받을까? 아, 무사히 나왔군. 엄청난 에너지가 분출이었어. 사실은 최악의 상황을 예상했었거든. 포털이라고 조각을 가져왔어. 제가 기억하기로 예전 소던전 1 초창기 때는 그냥 100층 깬 다음에 101층에서 그냥 무한 반복이었던 걸로 알아요. 그냥 처음에 나왔던 거랑 똑같은 적들이 나오고 장비들은 그냥 똑같은 장비인데 스탯만 더 높은 그런 거였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스토리가 있군요. 그럼 많은 에너지를 쓰다니 녀석도 꽤 멀리 이동한 모양이야. 난 모험가의 표정을 보면 알수 있지. 그 에너지 조각으로 마을에 있는 오래된 포털을 수리할 수 있을 것 같아. 아, 이건가 보네요. 위험한 여정이 될 거야. 손해를 감수해야 하는 부분도 있을 거고. 하지만 전혀 쓸모없는 여정은 아니었어. 이제 마법이 통할지 시도해보자고. 이게 그거죠. 저희 각오로 보냈던 보석. 이거 가면 되나?
눌러봐야 되나? 들어가죠. 진행 상황이 초기화됩니다. 마을 건물 주요 업그레이드 기타 자원은 유지됩니다. 알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초기화할 때마다 연구소장 보물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알것 같네요. 보물 받아보죠. 다음 차원으로. 안녕. 다시 만나 반가워 친구. 당신 맞지? 아니면 내가 착각한 건가? 미안, 여기에서는 시간이 좀 다르게 움직여서. 이게 첫 만남인지 500번째 만남인지 구분이 되지 않네. 어쨌든 차원 간 공간에 온걸 환영해. 여긴 당신 같은 여행자들이 계속 어딘가를 향하면서 들르는 곳이야. 내 역할은 설명하기 좀 어려워. 그러니 그런 건 나중에 얘기하자고. 그냥 간단한 얘기지만 당신은 현재 다른 차원으로 가는 중이고, 내게는 당신을 위한 선물이 있다는 거야. 이 독특한 여정을 하고 있는 당신을 위한 감사의 선물 정도라고 해두지. 마음에 드는 걸 골라봐. 아, 내가 고르는 거다. 설명이 없는데? 그냥 보기에는 이게 체력, 공격력, 마력 같죠? 저는 마법사를 좋아하니까 마력 같아 보이는 걸 누르겠습니다. 뭐야. 유물당 MP 올라간다. 공격력이 올라간다. 솔직히 공격력이 더 좋아 보이는데? 체력이 올라간다. 공격력이 솔직히 제일 좋아 보이거든요. 솔직히 말하면은. 그래도 마력으로, 점성술사의 매력을 맛봤으니까 마력으로 갑니다. 근데 MP가 올라가네? 공격력이 올라가는 게 아니라? 마법 공격력 그런 게 아닌가 봐요? 그래도 MP로 하죠. 만화 유물. 완벽해. 그리고 다른 것도 준비했어. 던전 열쇠 유물. 파티의 유물 레벨당 0.2%. 던전 열쇠를 얻을 확률이 올라간다고 합니다. 이 부분은 제가 편집을 해서 여러분들이 못 보셨을 텐데, 진행을 하다 보면은 열쇠를 통해서 이제 보물 상자를 더 먹는다던가, 높은 층으로 한몇층더 위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어요. 네, 그런 거를 이제 할수 있게 해주는 거죠. 자, 친구 목적지에 가까워지고 있어. 나중에 또 보자고. 다음 차원으로 가는 여정에서 살아남았습니다. 새 유물로 던전을 더 빠르게 제패하세요. 화면 오른쪽 상단에는 새 아이콘으로 유물을 확인하고 업그레이드 할수 있습니다. 100레벨 던전 너머에 새 보물이 기다립니다. 이거는 무슨 100레벨 깨면은 또 이동을 하는 건지 101레벨 이런 식으로 갈수 있는 건지 그런 건 모르겠네요. 오. 어디? 이런 것도 있네. 마법을 많이 쓸수 있다는 거죠? 마법사와 먼저 대화해야 합니다. 아니, 이게 누구신가? 차원 간 여행자라니. 내가 여기에서 당신을 제일 먼저 환영한 사람이겠네.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말이야. 여기 다른 친구들은, 뭐랄까, 당신이 항상 여기 있던 존재라고 생각하거든. 우리 마법사들은 차원이라는 허수를 좀더잘 이해해. 우리 형 거위는 이미 만났을 것 같은데. 저번 차원에 있던, 차원 1에 있던 마법사 거위이고, 그 사람의 동생인 것 같습니다. 재미없는 사람이야. 나는 위대한 마법사 샤오윈이야. 당신이 어둠 군주를 계속 괴롭혀야 한다고 주장하고 싶어. 난그 녀석을 싫어하거든. 진정한 흑막이네. 생긴 것도 흑막 같은데? 여기 오면서 아이템이 몇개 사라진 걸 깨달았을 거야. 그럼 다시 하던 일로 돌아가자고. 소다 3개를 구매하시오. 나 돈이 없는데? 이게 캡이 아니었어? 근데 궁금한 거는, 그러면은 그건 되는 건가? 캐릭터 레벨. 캐릭터 레벨 유지되네요. 이름 세죠? 이건 골드였나 보구나. 내가 착각했나 봐요. 잠깐, 혹시 편지라던가. 편지 갖고, 편지 왜 가지고 왔어? 이런. 겁나 많아. 중독자들. 아이템은 전혀 없습니다. 구매를 좀할수 있나? 하긴 뭐 아이템이 없으니까 구매도 못 하겠구나. 구매 판매. 단, 안 되죠. 이것도 완전 리셋되네. 가자. 미친 거못 가잖아. 적들은 일정 확률로 정수를 떨어뜨립니다. 보라색 아우라가 있는 적을 찾아보세요.
아, 유물 업그레이드 하는 게 정수였죠? 그게 들어가나 보네요. 체력이 많습니다. 정수로 전투가 끝난 뒤 유물을 강화하세요. 아, 써있네. 체력이 원래는 10에서 시작을 했었는데, 16이죠. 레벨이 많이 올라서. 왜 이래, 색깔. 오, 자동. 아, 보라색인 녀석들이 정수를 갖고 있나 보구나. 중간 보스가 정수 좋습니다. 아, 이게 그겁니다. 열쇠가 필요한데. 이렇게 눌러주면은 열쇠를 사용할 수가 있죠. 이걸 제가 편집해서 씁니다. 캐주네? 아, 좋아요. 마침 필요했죠? 철이 필요해, 철이. 거인 매도사 정수. 전투력이 똑같은 것 같은데? 전이랑? 데미지가 똑같아요. 8 들어가죠. 캉하고 물면. 정수 몇개 나올라나? 아, 솔직히 공격력 유물이 넘사벽으로 좋다. 공격력 유물 했으면 훨씬 빨리 이겼을 텐데. 야, 맨손 5명에 깨진 병 하나 들고 무려 24레벨까지 올라왔습니다. 회피 확률도 올라가는구나. 목검 나왔어요. 재료 많이 나왔죠? 초선전을 플레이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15회 전투 동안 마법시계 업그레이드를 무료로 체험하세요. 애니메이션 속도가 2배로 늘어나고 보물도 2배 빨리 획득합니다. 오. 전투 속도 2배 그건 거보다. 그 500원짜리. 500원이란다. 그. 뭐였지? 이거. 좋은 거 주네. 이거 다 업그레이드 돼 있구나. 아, 이거 한번더 업그레이드하고 올걸. 돈 있었는데. 아, 이렇게 보내줄 줄 알았나 내가. 안녕, 난이 동네 던철집이 하고 있는 군주야. 오늘 하루는 참 힘들었어. 솔직히 말하면 좀 의아할 정도야. 저기 뭐라고 하는 건 아니고, 우리 던전에 들어오지 좀 말아줄래? 사랑을 담아. 내용 다른 거 뭐냐고. 좋아요. 또 크레딧을 돌렸습니다. 10레벨 스킨 색상 선택. 정수 많이 준다. 봐야겠다, 정수 좀. 얼마나 올릴 수 있나 볼까? 아, 근데 이것보단 좋겠지? 열쇠는 자동 전투 같은 거 돌리면은 쓸 일이 없더라고요. 이걸로 가죠. MP 겁나 늘었어. 어디 정수도 먹어주고 너무 좋다. 좀 써볼까? 목수에, 광부에, 치유사까지. 하나만 더. 그렇지. 야, 벌써 1000원 모았어? 무려 46층. 철퇴 하나 생겼습니다. 겁나 약하다. 돼지 방패랑, 와, 옷까지. 뭐죠? 철방패도. 철 같지 않은데? 느낌표 떴다. 이 멋진 전장을 적당한 가격에 구매할 수 있어. 내가 좀 오버하는 걸지도 모르겠지만 아레나를 지어볼까 하거든. 이런 아레나가 있으면 사람들이 많이 모여올 거야. 파티원들에게 상급 전략을 펼치기 좋은 곳이고. 당신이 안 보고 있을 때 파티원들이 바보 같은 짓을 하거나 하지. 뭐야? 이건가 보다. 아, 재료가 없습니다. 아, 재료도 없으면서 재료는 좀 줘. 아, 이건 3이네. 도둑이네요. 다음 거는. 그리고 사냥꾼. 사냥꾼은 너무 비싸다. 도둑을 좀 보죠. 도둑을 사러 보죠. 아, 살수 있다. 자, 도둑. 200원 남았네. 한 번만 더 돌리죠. 데미지 감소도 있구나. 자, 어디 볼까? 나왔다, 도둑 나왔다. 도둑 능력 뭐지? 좀도둑질. 목표에게 골드 또는 아이템을 훔칩니다. 창고에 있는 모든 상자가 열립니다. 아, 상자 3개 고르는 거 전부 열린대요. 좀도둑질은 어떻게 나오려나 아이템이? 일단 고용하죠. 겁나 빨라.
와, 3개 나왔다. 오, 됐다. 이제 슬슬 도둑질을 해보죠. 유령 물약 훔쳤대요. 너도. 아, 한 마리당 하나밖에 안 되나 보네. 아, 자동으로는 안 훔치시는데. 아, 별론데, 그럼? 상자 먹는 건 좋은데. 3개. 이건 너무 좋다. 중간 보스한테 훔쳐야 돼. 중간 보스 훔쳐보죠. 30원. 한번더 됨? 아이, 애매한 애들은 돈을 훔치나 보다. 이거 다음이 이제 악마 군주가 앉아있는 곳이죠. 못 박았어. 이길 수 있을라나? 이겼고요. 보스는 약하네. 그냥 좀 이상해서 그래. 4개 전용 포털이 있는 건 아는데, 여기는 어떻게 찾아낸 거지? 어쨌든 또 전투를 해야만 한다면, 그땐 200레벨에서 만나자고. 아! 200레벨이야, 이번에? 그런데 문제는 나도 여기가 얼마나 큰지 몰라. 그냥 200레벨에서 시작하는 건 어떨까? 물론, 거기까지 네가 온다면 말이야. 사라졌다. 훔쳐봐. 36골드. 야, 86레벨까지 왔습니다. 제가 오늘 방송을 85레벨에서 시작했는데, 다른 차원의 85레벨까지 왔어요. 도둑 이렇게 생겼구나. 여관 열렸다. 아, 이렇게 쪽지가 하나밖에 안 오는군요. 그래, 너희들이 또 왔더라고. 사실 짐작하고 있었어. 그냥 확실히 해야겠다 싶었던 거지. 남의 집을 자기 집처럼 밀고 들어오는 무례한 인간들이 그렇게 많을 리가 없잖아. 아마 또 보게 되겠지. 까먹기 전에 업해놓을까? 아이고. 야. 할말 있나요? 내 착각인진 몰라도 요새 쥐들이 확 늘어난 것 같거든. 쥐 숫자 좀 줄여줄 수 있겠어. 아, 이거는 던전에서 나오는 쥐떼 같은 거 얘기하는 건가 보죠? 퀘스트가 뭔가 좀 다르네요? 전 차원이랑은? 파티를 좀 강한 파티를 짜보죠. 일단 점성술사 1바. 이거 무한인가? 좋아. 힐러 2. 좋아요. 힐러 2. 힐러 2. 도적 하나. 이게 제일 좋은 것 같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그리고 악마 갑옷. 몸빵 잘하죠? 야, 확정으로 80 데미지. 이거 어떻게든 100층 갈것 같습니다. 왔다. 뭐야? 청소부 뭐야? 왜 강해? 뭐야? 별로 안 쓰네요? 이거 돌멩이 던져보죠. 돌이나 맞으라고. 오, 1200원. 자동. 던전은 100레벨마다 초기화됨. 새로운 거 나오는 거 아니야? 하지만 더 많은 골드, 새 아이템, 희귀 아이템을 받을 수 있죠. 근데 이게 그래도 좋네요. 전장에서는 기억 안 납니다. 보스 보기 전에 가겠는데, 보스 보상을 먹어보고 싶었는데, 보스는 못 봤습니다. 젖은 바닥. 새로운 걸 봐야겠다. 아, 못 본다. 아, 사냥꾼 겁나 비싸네. 사고. 크레딧을 다쓴 다음에 볼까요? 저런 것들은? 사냥꾼 같은 거? 황금 방패. 아이템은. 이걸 원했어. 마공 부스트. 저 반지 업그레이드하면 좋을 것 같은데. 사냥꾼 거슬리네요. 좀 볼까요? 사냥꾼 능력이 뭐야? 영혼의 끈. 적을 처치할 때마다 해당 유형에 대한 데미지가 올라갑니다. 와. 성장형이야? 높은 확률로 나쁜 던전 포털을 피합니다. 아. 이거는 그 제가 편집했다 그런 그 부분에서 가끔 가면은 막안 좋은 상태 이상 같은 게 나오거든요. 그런 거를 피해 준다고 해요.
파티 스킬 쿨다운 감소 이런 게 붙어 있다고 합니다. 100원이네요. 이거는 어둠 마법. 이거 좋아 보이는데, 어둠 마법사. 나왔다. 마법 공격 부스트 25%. 오, 녹신. 모르겠어요. 이거 강력 독인가요? 마법 부스트는 되게 많다. 이거 받고 이것도 받는 거죠? 50% 받는 거죠? 되게 좋다. 벽도 겁나 비싸. 아, 여기 MP 재생? 붙어있죠? 뭐, 똑같네? 뭐야. 근데 강력 독이면 좀안 좋을 것 같은데. 좀 써볼까? 이 녀석이, 녹신. 좋은데? 좋잖아! 안 좋을 줄 알았는데, 좋잖아! 오, 좋아, 좋아. 겁나 좋아. 나 약할 줄 알았는데. 지금 사냥꾼 없죠? 그러면은, 그냥 다 씻고 가겠습니다. 어프 같은 거. 아따, 전멸당했습니다. 흑마법사 상상을 깨고 엄청 좋았어요. 이렇게 좋을 줄 몰랐는데. 다음 건 뭐죠? 다음 건 검성이에요. 이건 뭐, 뭘까요? 아, 여기 다 써있네. 보너스는 없고, 물리 공격을 두번 합니다. 이중 장착, 무기 두 개를 장착합니다. 와, 미친놈이네. 아, MP 사용 및 획득이 아예 불가능하다. 완전 물리구나. 방어력도 좀 낮겠죠? 무기 두 개를 장착하면은. 그러면은 셰프는 뭐야? 주문 나왔습니다. 아, 다음 요리를 주문하여 특별한 효과를 부여한다. 파티를 보호. 파티원이 살아있으면 모든 걸 회피한다고 해요? 자동으로 턴이 돌아갑니다. 아, 내가 조정을 못하는 거구나. 그리고 MP 못 쓴대요. 그럼 어둠법사까지가 딱 마법사네. 어둠법사까지만. 그럼 나 어둠법사까지만 쓰는 게더 좋은 거 같은데? 취향에 맞는데? 그러면 이거, 이번엔 이거 할까? 이거 하려면은 전부 있어야 된다 그랬거든요? 의자를 다 모아서 해보자. 의자. 안 되는데, 뭐 조건이 있는 건가 보다 또. 아, 까다로워. 이런 거구나. 돈 있으면 되네. 뭐야 이거, 뭐야 이거. 이런 걸 주면 어떻게 갑자기. 희귀무기. 와, 데미지 75에요. 치명타 25%, 10%로 데미지 감소. 아, 10% 데미지 감소? 그냥 맞는 거. 해골 강타. 와, 두배 공격력이 화상 확률이야. 너무 좋은데? 자, 등반합시다. 자동해도, 잠깐만. 아니, 제가 한 마리 상관없다. 아. 데미지 미쳤어. 좋아요. 개쎄. 아, 이거 뭐죠? 아, 이게 해골 강타구나. 한번 써볼까? 아. 겁나 강해. 잠깐. 해골강타 자동으로 쓰네? 와. 보스급이 좀 문제긴 한데, 해골강타가 진짜 좋네요. 200층까지 노려볼 만한 것 같은데. 건설? 아레나 건설. 예스. 뭐야 여기? 아레나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특별 도전에 참여해 특정 보상을 소다 스크립트 기능을 이용해 파티에 사용할 커스텀 배틀 로직을 짜보세요. 여기서 제가 지정을 해놓은 대로 싸운대요. 아, 나 이런 귀찮은 거 하고 싶지 않은데? 아, 뭔가 또 잔뜩 올라가 250레벨까지 올라가야 뭐가 또 된대요. 하고 싶지 않네요.
오, 잘 썼어. 자, 다시 발사. 저한 번만 쏘는 게 정말, 어우, 이거 때려도 되겠다. 어, 나무 뜨는 거 화난다. 어, 대사가 없네? 180층인데 대사가 없습니다. 어, 됐다. 그럼 정말 대단하겠지. 준비됐어? 아니, 이렇게 대사 별로 안 치고 덤빈다고? 아, 이번에는 카멜레온입니다. 자, 일단 마법을 쓰겠습니다. 평타으로 쓰니까. 독도 나오고요. 힐을 줄 녀석이 있나? 얘를 주면 되네. 일단 독 한번 때려. 위장. 어? 못 때리는 거야, 이러면? 아닌데? 뭐야? 아, 빗나갔다. 아, 좀 회피 확률이 있나 봐요. 이거 하나 먹어. 저항하지 마. 아이고. 아, 저거 좀 많이 아픈데? 어, 뒤돌고 해골? 아, 이건 좀 아니지. 치사하네. 힐러를 좀 살려주겠습니다. 아, 겁나 강해. 오늘 중요한 깨달음을 얻었어. 바로 여기에는 최소 200레벨 이상이 있다는 거야. 그리고 너는 나랑 달리 카멜레온을 싫어한다는 것도 그건 괜찮아. 아, 역겹다. 다음 뭐 300층 기초 일단 가겠습니다. 떠납니다. 보물이 궁금하다. 근데 투명한 녀석을 어떻게 때린 거야? 하. 어쨌든 다른 차원으로 어기적거리면 도망쳤으니 다행이야. 여기서 함께 조용히 즐기자고 하고 싶지만 보아하니 그쪽은 다른 계획이 있는 모양이군. 이 셔윈을 위해 녀석을 한 번만 더 괴롭혀줘. 알겠지? 잘 가. 근데 마력은 진짜 많아도 많아도 부족하다. 다음으로 갑니다. 이거 대사도 똑같은 거 아니야? 벌써 돌아왔어. 이제야 너를 위한 그렇던 설명이 떠오르던 참이 없거든. 다르네요? 몇 가지 문제부터 처리하자고. 난 사실 이름도 나이도 없어. 뭐랄까 난 항상 여기 있었거든. 엄청 유용한 정보지? 하! 지금은 그 정도로 해두자고. 그럼 선택할 시간이야. 오! 하나씩 보죠. 레벨당 5. 똑같네? 두개 똑같은 거죠? 이거 이게 특별한 거 아닌가? 아, 미묘한데? 아, 솔직히 공격력이 더 세죠? 예, 체력은 제쳐두고, 체력도 좋겠지만, 공격력이랑 마나가 있으면은, 이제 한두 마리는 때려잡으면 되고, 이제 마나가 필요한 건 마나로 하면 되니까, 공격력으로 가겠습니다. 공격력이랑 마력을 같이 골라버렸네? 이제는 검성 같은 것도 쓰게 될것 같고요. 여기서 실수도 뭐 다른 여지도 없어. 그리고 또 다른 것이 있지. 파티의 유물 레벨당 0.1%의 필터 마스터리 부스터. 자, 친구 목숨이 가까워지고 있어. 나중에 또 보자고. 어? 뭔가 많이 변했다. 아, 느낌표 여기 있네요, 이번엔. 여기도 있고요. 쪽지부터 볼까? 난널 지켜보고 있어, 친구. 이제 의심의 여지도 없어. 착한 군주놀이는 이걸로 끝이야. 마지막이 될 던전 빵물을 즐기라고. 아, 이거 한번 300층이겠죠, 아마도? 어, 이거 새우 같기도 하고, 뭐, 다코야끼 같기도 하고, 문어 다리도 있습니다. 여기 있죠? 어, 이거 안 사라졌네? 와, 이거 너무 세다. 14면은. 무기 낀 거보다 세잖아? 중독자 겁나 많아. 아, 거기 있었군. 이걸 전해주라고 하던데 보라색 사람이 보낸 거야. 어? 아, 군주가 보낸 거구나. 퀘스트가 이어집니다. 놀랍게도 이어지고 있어요.
한 번만 전투, 어우, 데미지 보이시나? 20인 거? 법사야. 세상에 정말 엄청난 하루였어. 아까 이상한 작은 사람이 마을을 가로질러 갔는데. 나쁜 사람들, 자기 일이나 신경 쓰지. 던전이 필요하면 직접 짓든가 라고 고래고래 소리 지르더라고. 그리고 이제 네가 다른 차원에서 그 뒤를 쫓아왔다네. 우연은 아니겠지? 내 이름은 버윈이야. 솔직히 네가 그 이상한 친구한테 뭐라 한다는 상관없어. 나는 마법 수련이나 해야 되거든. 즐거운 시간 보내라고. 아, 얘는 관심이 없네요? 출발. 겁나 빨라. 중간 보스 한 방. 아, 너무 심하잖아. 아, 겁나 강해. 야, 미쳤다. 79층이에요. 아니. 아, 큰일 났네. 저, 맨손으로 여기까지 올줄 몰랐거든요? 아, 이. 어, 뭔가 또 생겼습니다. 아, 저 사실 한 번만 맨손으로 올라가 보고 다음에 하려고 그랬는데. 정수 획득량을 늘려보세요. 정수 놓음이 여러분을 돕기 위해 대기 중입니다. 현전에 저희를 배치하시면 저희가 다른 평범한 모험가들이 놓친 정수를 찾아드립니다. 여관에 문의하세요. 오, 정수를 늘려준대요? 오랫동안 이 대장간을 유용하게 사용해왔지. 하지만 새로운 곳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기술들도 있어. 하여튼 계속 업그레이드 하려면 강력한 기술들이 필요하거든. 루비가 필요해. 아, 루비 좀 구해다 줘. 그럼 파워 모루를 주나 봐요? 이거 어디서 구하는 거지? 좋아요. 100층. 어, 같은 보스네? 여긴 바닥이 많이 젖었네. 바닥이 젖으면 미끄럽고 넘어지기가 쉽지. 그런 위험은 감수할 수 없어. 하지만 바닥 깨끗해야 한단 말이야. 네가 서 있으면 바닥을 청소할 수 없잖아. 이해했어? 아무도 이해 못할 것 같은데. 아, 저 선빵 치는 거 진짜 혼내줘. 아, 여기까지. 오, 지팡이 나왔네요. 어, 편지다. 약간의 도움. 이건 얻기 힘든 물건이라 유용하지 않을까 해서 보내. 잘 써줘. 아니. 대장장이 업그레이드해서 새로운 대장간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어, 뭐야? 당신 골드 보유량이 정수 보유량보다 훨씬 높더라고. 당신 모험 방식에 내가 뭐라고 할거 아니지만 마법 분수를 써보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솔직히 보기가 괴로워서 그래. 요새 학교에서 마법도 안 가르치나? 골드를 정수로 바꾸는 건 흙을 진흙으로 바꾸는 것과 똑같아. 목수 상점에 설계도를 보내봤어. 아, 350 이걸 모으면은 골드를 정수로 바꿔준다고 합니다. 일단은 이번에 2편에서 200층까지 갔죠. 아, 300층은 3편에서 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 과정은 다 비슷할 것 같으니까요. 그러면은 300층에서 뵙도록 하고요. 재밌게 잘 즐겼습니다. 이번에 크레딧이 없기 때문에 300층까지 가는데 좀 걸릴 것 같으니까 다음 시간에 이어서 가는 걸로 하죠. 모두 코로나 조심하시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도바.